팝잇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볼 겁니다. 인더카라 텔레파시 이제 팝잇 깔리는데? 안녕하세요, 수강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팝잇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종이로 직접 만든 팝잇, 그리고 이거는 직접 사가지고 팝잇 깔리는데? 궁금하다면 이전 영상을 보고세요. 아 이쪽이래요? 이쪽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팝잇을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팝잇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볼 겁니다. 바로 팝잇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텔레파시로? 인더카라 텔레파시 텔레파시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댓글로 한번 소통을 해볼 겁니다. 오늘 소통할 주제는 바로 여러분은 팝잇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직접 사왔나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서 주셨나요? 아니면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나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을 했나요? 아니면 시장 가서 둘러보다가 팝잇을 구매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팝잇을 얻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주 자유롭게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가지고 바로 댓글에 답변을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댓글을 쓸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주 재밌게 다양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성청은 바로 팝잇을 어떻게 얻었냐면, 먼저 이거는 직접 종이로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과자 박스가 남아가지고 그 박스를 쓰레기통에 넣기 좀 귀찮아가지고 그 과자 박스로 이렇게 팝잇을 만들었답니다. 물론 이 팝잇의 이름은 고소미 팝잇입니다. 이거는 맞는 거고, 이 세 개의 팝잇은 바로 마트에서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팝잇을 어떻게 얻었는지, 또 그리고 팝잇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도 함께 봐요. 그러면 안녕.